지금 이 안녕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헤어짐도 만남도 아니고요. 저한테는 정말 안부 인사인 것 같아요. 인사의 안녕의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첫 만남의 설레임 같은? 슬픈 게 항상 100% 다 슬프진 않거든요. 누가 돌아가셨을 때도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힘들고 막 슬픈데 재밌는 일도 그 사이에 틈틈이 있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라면 우는 무보에서 김설진은 만났을 때 어떤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할까? 김설진은 라면을 짝꿍? 일단은 움직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? 제가 추구하는 모토는 항상 행복인 것 같아요. 인간적인 행복이든 그냥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든 어떤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까?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? 하면서 더 즐거운 인생이 될 것 같아서 행복만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약간 철없는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안녕.